포하. 파피 플레이 타임의 등장 장난감인 캣냅은 선잠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사용해 이름이 만들어진 장난감인데요. 낮잠이라는 뜻 외에도 고양이라는 뜻의 캣과 낮잠이라는 뜻의 냅이 합쳐져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 정도로 해석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또한 개박하라는 뜻의 캣닙과도 이름이 비슷한데 이 캣닙은 고양이과 동물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마약 같은 작용을 해 고양이 모양의 장난감인 캣냅과 관련이 있습니다. 캣냅은 플레이 타임사에서 제작되어 판매되었을 때 입에 식도와는 다른 분사구가 있어서 캣냅의 꼬리를 당기면 아이들이 푹 잘 수 있는 라벤더 향서가 뿜어져 나오는 설정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실제로 라벤더는 불면증 치료 효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 아로마, 향수, 화장품, 향신료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타임사가 아이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향으로 라벤더 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 내에서 볼 수 있는 캣냅은 라벤더를 상징하는 보라색 가스라든지 아무런 색도 없는 가스를 뿜어내는 대신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붉은 가스를 뿜어내며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캣냅이 뿜어내는 이 붉은 가스는 가스를 마신 상대방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대방을 환각 내에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 환각 상태에 들어간 플레이어는 건물의 복도가 계속 이어지거나 전에 만났던 허기워기를 공포스럽게 마주하는 등 플레이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포스러운 환각을 보여지게 되죠. 플레이어 외에도 캣냅의 이 붉은 가스와 접촉한 캐릭터들은 비정상적인 웃음을 짓거나 자는 등 마약을 한 대상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가스가 환각을 일으키고 마약 같은 반응을 보여주며 붉은색이라는 점에서 캣냅의 이 가스는 라벤더가 아니라 양귀비가 들어간 가스라고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파피라는 단어가 양귀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양귀비가 헤로인, 모르핀, 아편 등의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 또한 캣냅의 이 가스가 양귀비 가스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캣냅의 키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키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점인데요. 캣냅은 몸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는 게 가능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 몸 형체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처럼 몸이 엘라스틱 플라스틱과 유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그때 본인의 마음대로 골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이런 능력 대신 환각으로 모습을 변형하는 것만 나와서 그때그때 체격이 바뀌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계속 똑같은 체격으로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모습만 나왔어요. 캣냅의 실험체 제안서를 보면 개조 과정에서 날렵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인형보다 더 고양이에 가까운 형태로 개조했다고 하는데 원본 인형과 변이된 모습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팔다리가 길어진 모습에다 마르기까지 해서 두 장난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변이가 되고 나서 흉측하게 변하긴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체격이나 얼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캣냅처럼 체격이 크게 바뀌는 장난감은 흔치 않다고 하죠. 고양이 캐릭터라는 점과 몸을 늘린다는 점은 트레버 핸더슨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카툰캣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보라색 캐릭터라는 점과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가슴에 달린 노란 배지 때문에 파이브나이츠의 프레디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윌리엄 애프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캣냅과 닮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캐릭터인 세미 로렌스와는 본인이 숭배했던 대상이 있다는 점과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 플레이어를 공격했다는 것, 숭배했던 대상이 본인을 죽인다는 결말이 공통점입니다. 캣냅은 사실 플레이타임사의 실험 전부터 지성이 존재했다고 하며 게임에서도 말을 할 수 있어서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 중 똑똑한 편에 든다고 하죠. 수술 전과 후의 정신상태의 차이도 거의 없다는 보고서도 볼 수 있어 변이 후의 지능이나 정신상태가 무너진 캐릭터는 아닙니다. 캣냅은 사실 게임에서 등장하기 이전부터 동료들을 재우는 모습으로 사전 공개된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때 동료들이 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캣냅의 가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자 캣냅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기괴하고 잔인한 악몽을 자주 꾸게 되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캣냅 인형을 샀다는 점이라 이 일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죠. 결국 플레이타임사는 캣냅 인형을 포스터에서 빼는 동시에 모두 리콜하는 조치를 취해 플레이타임사 광고에도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광고 내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플레이케어에 있는 동상들에서도 캣냅만 추락해 소개글과 얼굴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챕터3에서 등장하는 캣냅은 흉폭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케어에 있을 시절에는 온순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후에는 아이들과 적응해 잘 지내 처음에 보고 겁을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캣냅에게 정이 들었을 정도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캣냅이 변화한 이유는 이때도 변덕스럽고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성격이라고 평가되었었는데 이때 프로토타입에게 영향을 받아 지금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예상되죠. 캣냅은 현재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 시리즈의 흑막으로 추측되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캣냅은 현재 프로토타입의 사도이자 2단 사냥꾼으로 활동하고 있죠. 올리는 캣냅이 장난감이 되기 전 대형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던 캣냅을 프로토타입이 구해주면서 캣냅이 프로토타입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프로토타입과 함께 탈출하려다 감전당하고 심장마비까지 일어났을 때 프로토타입이 탈출하는 대신 캣냅을 구해주었다고 하죠. 그 이후부터는 프로토타입의 광신도가 되었고 플레이케어로 보내준 후에는 붉은 가스로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사이를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캣냅은 시오도어 그랜벨이라는 플레이케어에 있던 아이가 개조되어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이 아이는 프로토타입과 친해진 뒤 탈출하려다 심장마비 사고를 당한 뒤 이 그랜벨을 구해주었을 때 그랜벨이 개조되어 캣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챕터 3에서 얻을 수 있는 비디오에서는 레이스 피에르 캔넵이 아닌 그랜베리 애칭인 테오라고 불러 그랜베리 캔넵인 게 맞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캔넵이 프로토타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 죽을 위기를 넘긴 실험체 시절부터 프로토타입을 숭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비디오에서는 새로운 몸으로 산 지 4년이 지났다고 언급하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이 비디오 시점보다 4년 전에 죽을 위기가 있던 사고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타임 4에서 했던 실험 중 프로토타입과 캣넵이 한 방에 있을 때는 캣넵이 프로토타입의 주위를 맴돌지만 프로토타입은 캣넵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다 트레일러에서는 아예 캣넵이 프로토타입을 숭배한다고 언급되어 캣넵이 프로토타입의 사도라는 것이 게임이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죠. 하지만 캣넵은 캣뽕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최종 보스치고는 굉장히 약한 모습만 나오는데요. 캣넵이 등장하는 추격전은 아예 없고 캣넵으로 인한 공포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 캣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거기다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마저도 왼쪽으로 오면 왼쪽 문을 막고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문을 막으면 되는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인공에게 감전당해 죽은 다음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로 프로토타입에게 얼굴이 뚫려 죽으며 허무한 최후만을 남겼기 때문에 저평가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파이널 트레일러에서 나온 모습으로는 캣넵이 플레이하우스에 등장해 추격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제외되어 도그데이가 추격하는 걸로 바뀌어 추격신을 뺏겨 존재감이 약해졌다고 보이죠. 거기다 마지막 보스 패턴에서 천장 패턴이 나온다면 천장을 닿기 직전까지만 당겼다가 손을 놓아버리고 손을 놓아 문이 다시 올라가면 캣넵이 다시 살짝 나와 이때 또 천장을 닫아버리는 걸 반복하면 보스 패턴을 쉽게 깰 수도 있습니다. 캣넵은 마지막에 주인공을 끝까지 추격하려다 스파크 그랩에 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줘 프로토타입이 구해주었을 때처럼 전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 후 프로토타입의 손이 나타나자 부품이 될까봐 뒤로 물러서다 손을 내밀자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캣넵을 구원하는 게 아닌 그대로 얼굴을 뚫어 죽인 뒤 시체를 가져가 버렸죠. 이때 구원의 표시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캣넵을 처치해 손부터 구원할 의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캣넵은 믿고 있던 신적인 존재에게 삶의 끝에서 배신당하며 종교적 요소에서 좋은 의미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처치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 오프닝에 등장하는 캣넵 인형 소품은 보이라 플러시스라는 플러시 인형 제작업체에서 만든 실제 인형으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 인형은 원래 캣넵이 설정처럼 꼬리를 당기면 입에서 하얀색 가스가 나오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이 인형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기능은 촬영용 인형에만 구현되어 있어서 제작사에서는 이 인형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흰 연기가 나오는 캣넵 인형은 판매하지 않을 거라 밝혔죠. 캣넵과 도그데이 인형은 하피 플레이타임 공식 굿즈샵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요. 캣넵 인형 설명에는 붉은 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두어 연기가 구현된 인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캣넵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